안녕하세요. 2월 셋째 주 천문 우주 이벤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중국과 UAE가 화성궤도 진입해가지고 화성 이벤트가 시작되는데 이번 주까지 이어집니다. 먼저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15일 오후에 스타링크 19가 발사가 예정입니다. 13번째 발사인데요. 제가 오늘 월요일 새벽인 줄 알았는데 내일 오후입니다. 그래서 먼저 19로 먼저 발사하고, 자, 17은 제가 그 다음에 발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을 건데, 자, 15일 오후에도 거의 비슷한 시간에 러시아 화물선 프로그레스 15가 같이 발사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겹칠 경우에는, 이게 아마 나사 TV에서 아마 중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겹칠 경우에는 같이 한꺼번에 그 생중계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17일 오후에는요, 스타링크, 18도 아니고, 17입니다, 17. 많이 이렇게 꼬였습니다. 그래서, 15번째로, 스타링크가 이제 17일 발사됩니다. 이게, 한번 꼬이다 보니까, 계속 밀리는 상황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건 뭐냐, 바로, 달의 원지점이 18인데요. 이게, 우리 시간으로 19시 22분이에요. 그래서, 왼쪽이 어포즈라 해가지고, 달이 원지점이고, 자, 오른쪽이 페리지라 해가지고 달의 근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멀리 있으면은 작게 보이고 가까이 있으면 크게 보이겠죠. 근데 지금은 그 상현달 단계이기 때문에 뭐 슈퍼문이니 미니문이니 그거 안 나옵니다. 나중에 보름달 일때이 근지점과 겹치면은 자 슈퍼문이 되고 언지점과 겹치면 마이크로문 또는 미니문이 되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달과 화성의 근접이에요. 이거는 한국 시간으로 18시 42분에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고 싶으면은 이 시간에 맞춰가지고 방향 맞춰가지고 하면 됩니다. 20일에는 수성유인데요. 말 그대로 충입니다. 그래서 수성이 가장 크게 보이는 시기가 바로 20일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일에는 상현달과도 겹쳐요. 그래서 상현달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상현달은 그런데 보통 3시, 새벽 3시 47분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유는 그 10시, 10, 딱 10시에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19일 새벽에는 퍼서비어런스 화성 착륙 시도가 자, 4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생중계를 같이 하도록 할 거니까요.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시부터. 거의 밤을 샌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일 새벽에, 그 일요일일 거예요. 일요일 새벽에, 자, 시그너스 1호, 국제우주정거장을 향하는 화물선이 발사가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캐서린 존슨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생중계를 할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발사가 거의 없었잖아요. 원래 그 스페이스 10-2도 발사를 하려고 했었어. 근데 발사를 연기를 했어요. 언제 할지 모릅니다, 그거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발사를 할 때마다 생중계를 할 테니까 유튜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